자, 12-19번. 자, 점은 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할 때, 이 점이 요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겠지? 그러면 요게 x값, 요게 y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볼게.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여기다가 b를 넣으면 여기다 a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지.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됐죠? 자, 여기서 요 직선은 항상 점 p를 지난다. 이게 무슨 말일까? 자, 일단 b가 요 a로 바뀌어 있잖아. 요거를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한번 다 적용해 보자. b에다가 한번 넣어보자. 그러면 ax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y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. 자, 그다음 플러스 3은 0이지? 어때? 자, b를 여기다 넣었을 뿐이다. 항상 점 p를 지난다. 자,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, 그리고 문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지? a 하나밖에 없죠? 이 a로 모두 묶는 스타일을 기억해야 돼. 요렇게 a로 묶어서 뭐 이렇게 됐을 때요 시리즈 알지?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이렇게 맞추는 거 알죠? 오케이. 그렇게 한번 정돈해 보자. 자, 일단 요 식을 좀 정돈해서 ax 빼기 ay 그다음에 플러스 y 자, 그다음에 마이너스 3ay 플러스 얼마니? 2, 5. 자, 오케이. 요렇게 되죠? 오케이. 자, 그럼 a가 있는 게 요놈. 자, 이렇게 되니까 a로 한번 묶어볼게. x 빼기 y 빼기 3. 그다음 플러스 y 플러스 5는 0. 자, 그러면 항상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것과 요것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? 0이 돼야 되지? 이렇게 돼야 돼. 자, 그러면 y가 마이너스 5라는 걸 먼저 알아냈으니까, 자, y에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x 더하기 2가 0 된다는 얘기고 x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. 오케이. 자, 문제가 하나 더 시작되는데 그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. 오케이. 세팅하자. 자, 점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5죠. 그럼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5. 자, 그럼 직선은 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. 자, 이렇게 됐다. 자, 그러면 거리 공식 어떻게 하죠? 거리는 d는 루트 x 앞에 y 앞에 제곱해 플러스 4. 자,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 마이너스 5 대입 플러스 2의 절대값. 자, 이렇게 하는 거지. 루트 5분의 얼마니? 마이너스 10. 그럼 답은 2루트 5. 자, 이렇게 되겠습니다.